나 어릴 때 유행하던 포켓몬 빵? 이게 요새 다시 인기라고? 어디 나도 한번 사볼까? 아, 벌써 세 곳째인데 파는 곳이 하나도 없네. 어디 중고마켓 한번 볼까? 뭐? 스티커 한 개에 5만 원? 스티커 한 개에 10만 원? 대체 어디 가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 저기 저기! 내 포켓몬 빵! 깜짝이야! 요즘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포켓몬 빵! 포켓몬 빵과 함께 추억의 캐릭터 빵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요. 국내 캐릭터 빵의 원조는 1986년 샤니에서 출시한 가수 김범룡의 바람바람빵. 하지만 캐릭터 빵을 대중화시킨 건 1999년 삼립식품에서 나온 개그맨 김국진님의 국진이빵으로 처음 출시부터 엄청난 데이트를 쳤어요. 스타의 얼굴을 건 최초의 스타 마케팅 상품이자 스티커가 들어간 최초의 캐릭터 빵으로 당시 초등학생들은 국진이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으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후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이던 박찬호 선수의 찬호빵과 원조여정 핑클의 핑클빵도 출시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한편 캐릭터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만화 캐릭터빵! 포켓몬빵은 샤니가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제작하는 일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1998년 처음으로 선보였던 제품인데요. 당시 월 평균 판매량 500만 개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다가 2006년에 단종됐어요. 이후에도 디지몬빵, 캐롤오빵, 펭수빵, 카카오프렌즈빵 등이 출시됐지만 포켓몬빵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했는데요. SPC 삼립은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포켓몬빵을 단종 16년 만에 재출시해 오픈런 열풍의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옛 영광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 빵이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진이 빵이나 포켓몬 빵처럼 타인이 가진 상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 라이선스 또는 상표권 사용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상표를 활용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 상표가 알려진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 진출하면서 의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국내 기업 FNF는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의 인기에 착안해 야구 스포츠의 감성을 패션으로 발전시킨 MLB라는 의류 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2012년에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의 상표를 가져와 친근한 아웃도어 브랜드로 재탄생시켰고요. 또 다른 기업 더 네이처 홀딩스도 미국 다큐멘터리 방송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상표로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해 대박이 났죠. 이외에도 코닥, CNN, 예일 같은 친숙한 이름의 브랜드들도 성공적으로 패션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이런 라이선스 브랜드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한편 국내 기업끼리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어 대박이 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본 이거! 바로 공표 맥주! 원래 우리가 알던 공표 상표는 밀가루나 부침가루 등을 만드는 대한제분의 소유로 효금이라는 대권 로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부터 많은 회사들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자사의 상표권을 공유함으로써 공표 맥주, 막걸리, 패딩, 화장품, 치약 등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그 밖에도 말표 맥주, 유동 골뱅이 맥주 등 독특한 제품들이 상표권 사용 계약을 통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포켓몬빵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중한 포켓몬빵이 우리 상표가 아닌 게 아쉬우신 분이 있으실까봐 한 가지 알려드리면 포켓몬빵 인기의 핵심인 띠부띠부실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실이라는 뜻으로 SPC 삼립의 전신인 샤니가 직접 출원해 문구류와 빵류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인기 절정! 포켓몬빵에 얽힌 상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